안녕하세요. 청년재단 이사장 정범구입니다. 애초에 목적은 이제 청년들 특히 그 일자리 지원, 청년들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인데요.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주로 이 취업 청년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멘토링 사업 또 청년들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제공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. 저희는 이제 민간 재단으로 정부나 정책이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찾아서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법이 우리가 없었어요.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작년 8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저희는 이제 민간재단 입장에서 이런 그 각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들하고 효과적인 그 네트워크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민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공간은 이제 다목적 시설인데 그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취업 강좌라든가 그런 멘토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강당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. 그리고 그 청년들이 뭐 어느 시대에도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겠지만 지금 특히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훨씬 중층적이고 복잡하죠. 그렇지만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?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투지가 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다. 힘든 일도 결국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. 단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, 젊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